성진영, 너 여기서 뭐해? 아이,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너 뭐해? 어?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아, 라면 끓여 먹으려 그랬는데 여기 냄비가 없어서 냄비 닦다가 재밌어서 그냥. 어? 진혁 학생. 네?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전 진짜 재밌어서 한 건데. 아,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내가 미안하죠. 저녁 드시고 오세요. 어. 참, 세균 씨. 이제 봄인데 이불 옷장 전부 싹 좀 다 갈자. 전부요? 응. 혼자 하면 좀 힘들려나? 나랑 같이 할까, 주말에?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 앞으로! 신혜야, 왜? 이게 로봇이에요? 응, 가사 도우미 로봇. 새우 빠지면서 빌려온 거야. 한번 시험해볼래? 이게 로봇이라고요? 네, 새우 사촌형이 카이스트 다니거든요. 이거 시험삼아 작동해볼 거니까 쉬고 계세요, 오늘. 뭐, 공부를 하시든지. 이게 무슨 일을 하는데요? 다 한대요. 이불 커버도 벗기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이게요? 이게 로봇이 맞긴 맞아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게 저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시험해 볼 테니까. 야, 오른쪽. 오른쪽. 우와. 나 들어가세요, 빨리. 아, 이거 어떡하라고. 아, 나 손이 이래서 할 수 없어. 아, 내가 할 테니까 하는 척만 해. 아, 근데 이게 너무 덥다. 아,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답답해도 좀만 참아. 뭐예요? 이불 후창 뚫고 있었어요. 아, 이러고 쓸만한데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거라 그런지 일 잘하는데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유, 누나 쉬세요, 진짜. 로봇이야? 로봇? 새우빠네 집에서 빌려온 건데 말도 안 하더라. 그래? 야 로봇, 너 소녀시대 춤춰봐. 얼른 얼른! 아 뭐야? 아 이거 완전 깡통이잖아. 야 뭐하는 거야? 아니 얘가 사람 말 안 듣잖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망가지면 어쩌려고. 오른쪽. 아 냄새! 로봇이 무슨 방구를 껴? 이상하네 진짜. 아니야, 얘가 낀 거 아니야. 맞는데 뭐 이런 방구쟁이 로봇들 뭐가 이거? 왜 돼 그래? 언니 로봇이 방구 꼈어. 로봇이 무슨 방구를 껴? 아 배기가스인가?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세상에 방구 끼는 로봇이 어딨어? 로봇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그런 거야? 오빠 네가 낀 거야? 내가 꼈어. 손이 안 좋아서. 어 뭐야? 아 이런 방구쟁이. 아 진짜. 네가 방금 여기서 오줌을 쌌다니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화장실 청소시켰는데? 진짜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분명히 여기서 오줌을 이거 쭉쭉 싸고 있었어. 아, 잘못 봤겠지. 오줌이 어딨어? 분명히 쌌다니까. 야 로봇, 너 오줌 쌌잖아. 너 어디서 오줌을 싸고 오리발이야?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맞죠? 맞죠, 사람. 누구세요? 어? 새우 학생? 새우 학생이죠, 맞죠? 그쵸? 왜 그래요? 어, 저 로봇 새우 학생 맞죠? 아, 무슨 소리예요, 누나? 맞는데? 어, 잠깐만 누나! 보세요. 잠깐만요. 뭐야, 저거 로봇이야? 아, 누가 또 집에 로봇을 가져왔어? 어, 왜 자꾸 로봇을 집에 가져와, 정말! 먹고 해요. 네.
누나도 먹어요. 괜찮아요. 네. 준혁 학생. 네? 아까 세호 학생 맞죠? 나한테 맘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마요. 내가 집안일하는 건 내 직업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알잖아요. 네. 대신 너무 힘들면 그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게요. 그땐 꼭 도와줘요. 알았죠? 네. 누나. 꼭 얘기해줘요. 힘들면. 네. 꼭이요. 로또라도 당첨됐어요?